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함께 한번, 뭐 이미 다 보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그 내용이 조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그 영토가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 아마 3조일 겁니다. 3조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탈북을 한 분들은 뭐 그분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헌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루진 많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나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법의식 같은 것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대통령이 뭡니까? 감방을 가야 될 정도의 사안인 거죠. 헌법을 위반했으니까. 자국민을 적국에 그냥 강제로 그냥 뭡니까? 보내버린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서훈 씨나 박지원 씨나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소속 관계자들이나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 다 감방을 가야 될 사안인 거죠. 탈북민은 엄연하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남북 붕괴선 앞에서 버티는 탈북어민. 팔을 잡힌 채 북에 끌려가고 있다.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북측 군인들이고 이쪽은 한국의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제로 이제 떠밀어서 내보내는 거죠.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관계된 내용들은 소상이 밝혀져서 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늦게 이때 통일부 장관이 누굽니까? 학생운동 출신인 그 사람이죠. 탈북 어민 북송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이다. 그다음에 이제 일면 톱 기사로 중앙일보는 묶이고 눈을 가리진 채 분계선을 안 넘으려 몸부림쳤다. 강제 북송 그날, 예, 중앙일보의, 아,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 탈북 어민들은 남측 시설에서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포성줄에 묶인 채 대기하다가 정부 직원들, 대한민국 정부 직원들입니다. 끌려서 군사 분계선 넘어 북한군에게 인계됐다.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았다. 국민의힘의 전주의 의원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그거는 뭐 대통령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이렇게 처벌 대상이 돼야 될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북을 안 가리고 소리치며 발버둥. 탈북 어민 어떻게 이렇게 끌려갔다. 북한 어민 기순 진정서 없었다고 숨겨진 사진 10장이 말해준 답이다. 이쪽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붕괴선 모양이네요. 예, 북한 측 군인들입니다. 이쪽은 대한민국의 관계자들이고.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기야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다 뭡니까? 그냥 폐기해버린 거죠.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그러니 헌법 3조도 얼마나 중요한 조항입니까? 1조도 중요한데 1조도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뭡니까? 다 그냥 까부셔버린 거죠. 3조는 뭡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조건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다 뭡니까? 깨부신 게 지금 이렇게 붕괴선으로 그냥 강제 북송시켜버린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것은. 예. 이것은 뭐 사법정의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그냥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그냥 이 문제는 해야겠죠. 고문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요.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붕괴선을 안 넘으려고 몸부림 쳤다. 이것은 지금 남측 시설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이게 젊은 분들이네요. 탈북어민이 경기 파주 판문점 내 남측 시설에서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포승줄에 몸이 묶인 채 강제 북송을 기다리고 있다. 예. 얼마나 이렇게 공포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김영일님 말씀이 넘어가서 엄청난 고문으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이네요. 예.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죠. 구로구을에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운동권의 대표 주자인 이인영 씨도 구로구을인가 어디서 뭐 한번 다뤘죠. 공병호 TV에서.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끌고 대한민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어민 두 명을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가려진 채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예. 정부, 대한민국 정부 직원들에게 이끌려서 군사 분계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아마 통일부에서 제공받은 전주의 국회의원이 전격 아마 TV조선에 제공해가지고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탈북어민이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정부 직원들에게 이끌려서 군사 분계선을 향해 걸어가던 중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제 본인이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감지한 거죠. 이제 안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강제로 북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정부 직원들로부터 이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고 있다. 김성훈님 말씀처럼 정말 무슨 벌을 받은 사람이네. 이게 잘못된 일이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실에 보관되어 있는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지. 남측 당의 정부 직원 4명에게 하나, 둘, 셋, 4명이네. 양팔이 잡힌 지 군사 분계선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 이 사람들도 누군지를 다 밝혀야겠네. 정보 요원들이겠죠. 이게 국가인지 아니면 뭔지 참 말이 안 되네요. H 선영님이 정말 잔인합니다. 뻔히 알면서 보내다니 절망을 넘어 그들의 공포가 어땠을지요. 하리 사이로 전님은 악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거죠. 예, 이게 문정권의 실상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측면에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측이고 예, 이게 아마 분계선이 모양입니다. 예, 경기 파주 판문점 내 남측 땅에서 정부 직원 4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군사 분계선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 결국은 북측에 그냥 잘 보이겠다는 것이 두 명의 생명을 그냥 갖다 바친 거죠. 한 사람은 완강히 이제 저항을 합니다. 예. 이 검정색 옷을 입은 분은 젊은 분이죠. 다 죽었을 겁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체념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 얘는 북한의 이제 고위직인 모양이네요. 예. 북한 군인들이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고문을.
정부 관계자 4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검정옷 어민의 양팔을 끼고 강제로 이끄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2명의 어민은 우리 정부 관계자 이끌려 군사 분계선 시멘트 바닥을 밟았고 결국 북측에 인계됐다. 해당 사진엔 정부 관계자들이 검정옷을 입은 어민의 등을 손으로 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사나흘 만에 끝내고 닷새 만에 서둘러서 타블로 국민들을 북송시켜서 논란이 되고 말았다. 통일부는 2019년 이 당시 통일부 장관은 운동권 정치인 이인영 씨입니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 거짓말한 거죠. 선거를 훔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최고의 중범죄가 선거를 훔쳐서 권력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 부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는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도둑질할 수 있으면 모든 범죄들은 다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저지른 겁니다. 예. 이 당시에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고 통일부 장관은 이런 이인영 씨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을 담당했던 사람은 전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씨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은 박지원 씨입니다. 모두 다 철두철미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다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이렇게 잘 지냅니다. 예. 문재인 사저 다녀온 딸 다혜 씨. 유튜브는 돈을 버는데 혈안이고 하루도 안 쉬고 발광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를 다녀왔던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적고 언제쯤 가족끼리 단란하게 조용한 오후 티타임 할 날이 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예. 선거 부정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뭐 이런 사건들도 다 덮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지난 그 미국의 대선 문제를 취재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너무나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 부국장을 지냈던 권순할 씨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최소한의 양식을 지닌 수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분노케 한 기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사진들을 보면 생각합니다. 저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최고 책임자 문재인 저 XXX가 양산 아방궁에 세금 한 푼 떼지 않는 거액의 연금을 매달 또박또박 챙기고 국민 혈세를 뒷받침하는 국왕급 경호를 받아가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탈북 언민 북송 사건에서 사진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 행태라는 그런 사설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설령 탈북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권리는 없다. 더욱이 이들은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고 한다. 통일부가 얼마 전 공개했다. 북한 이탈주민 32조는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박탈됐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더구나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면 고문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초기에 강제 종료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국가안보실장인 서훈, 최종결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그리고 국방부 장관 서욱, 철두철미한 그런 실상에 대한 부분을 까발겨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탈북어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첩보를 군 정보기관이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됐다. 하지만 자세한 조사나 수사는 없었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소환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과정에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행위는 한둘이 아니다. 모두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불륜 행위의 진실은 밝혀야 된다. 이 진실보다 먼저 밝혀야 될 것이 선거 부정에 대한 진실인 거죠. 선거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국민 보기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가지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어쨌든 참 이 사진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뭐 굳이 구구절절하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난 5년 문정권 하에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까지 내몰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다시는 그런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이 탈취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참 걱정이 되네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